들어오신 거죠? 아, 들어왔어요. 네. 잠깐만. 가즈미가 저예요. 손캠쌤.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단 제가 그 글 제가 쓴 거 혹시 보셨나요? 저번에 쓰신 거요? 네. 봤는데 기억 안 나죠? 솔직히. 아, 그게 네. 내용이 대충 그냥 뭘 하면은 네. 자꾸 상대방이 네. 이지 거는 거에 자꾸 당해가지고 못 일어나거든요? 누우면은? 네. 그 자꾸 막 녹티스, 특히 녹티스한테 제일 심해요, 지금. 근데 녹티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냥 뭐, 카즈야나 폴이나 그냥 다른 캐릭터 다 그냥 그냥 눕기만 하면 자꾸 못 일어나요. 계속 뒤로 밀리고 벽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거 한두 번만 당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진짜 아... 카즈야 이런 건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녹티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캐릭터 다 똑같아요. 그냥 레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녹티스가 제일 심하긴 해요. 녹티스 할 때 네. 편한 거 그냥 편한 걸로 해주시면 네. 이지 선다가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계속 네. 제가 한지 철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엄청 못해요. 일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아, 방송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할 거예요. 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아, 봐봐요. 많이 봐주셔도 되는데. 봐봐요. 어, 무서워. 게임 한번 네. 한 번만 해볼게요. 네. 네, 아 무서워가지고 웨이브만 해도 진짜 무서워가지고 저는 와 움직임 다르네. 어우 좋아. 아 너무 빨로 움직임이. 아 여기서 이제 일어나기가 뭐. 이렇게 아. 아,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냥 질렀어요 제가. 잘했어. 안 지르고 이겼습니다. 살 우정도 아 너무 아 잘못 눌렀고 나왔네요. 실수해서. 흑반 치고 엄청 그냥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거랑 약간 달라. 보통 우정 쓰면은 제가 당하거든요. 초풍에 무서워서 못 써요 저도.
와 이게 좋구나. 오 잘하시는데. 아 감으로 그냥 이거는 한 거라. 원래 다 감으로 막아요 나라. 잘하시는. 아 사진 내가 카페 첫 판이라서. 예 첫 판이라서 조금. 오 맞아. 늦었다. 아이고. 아, 운 좋았네요. 그냥. 많이 봐주셨네요. 가준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가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많이 앉아요. 예. 한 번 더 할게요. 그쵸. 예. 자, 근데 이거 뭐 첫 판, 두 판 뭐 이겨도 그다음부터 그냥 파이당해서 계속 져요. 그다음부터는. 너무 많이 앉는데? 단순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나쁘진 않아요. 한 가지 밖에 못 해요, 제가. 예. 패턴이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니죠. 약간 달라요. 그러면은 딱히 그... 못하고 있는 거 없는데. 네. 뭔가를 찍어야 된다는 상황이 너무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들 네, 맞아요. 압박을 많이 받는데. 딴 게임 뭐 어떤 거 잘 하시는 거 있나요? 다른 거? 다른 게임이요? 네. 딱히 없는데 제가 다른 게임에서 넘어오긴 했는데. 어떤 거요? 그 격투 게임은 아니고 그냥 뭐야 그 뭐라고 해야지 GTA 그 샘프에서 주먹 서버라고 했는데 거기서 넘어왔어요. 뭔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죠. 거기서 잘하진 못했어요. 감각이 없으신 편인가요? 아 너무 많이 앉아. 네. 무서워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요. 너무 많이 앉아. 어 이거 뭐야? 못할 줄 알았네. 뭐야 이거 씨. 이거 뭐야 이거. 나이스. 잘했는데 압박감을 너무 많이 느껴. 낙법치는 게 힘들다 이거죠?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끈? 제가 그니까 뭐야 누운 상태에서 저 그 발로 끊는 거 있잖아요. 톡발 톡 차는 거. 네, 그, 아래 오른발. 그거 하잖아요. 네. 초풍 맞고 뜨더라고요. 그거 하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것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뭐 굴러야 되는데 옆으로 굴러야 될지 뭐 그냥 바로 일어서자니 하단하고 중단 이지 걸리고.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그래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이럴 때 짜증나요, 솔직히. 근데 웃긴 게 제가 네. 그 뭐야. 근데 제가 막 압박이 그렇다고 제가 센 것도 아니고 압박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닌데 봐봐요 나락 그렇게 맞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면 또 나락 걸려요 제가. 그게 아니면... 맞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에요. 예 네. 정상인데 봐봐요 나락 맞고 봐봐요 아예 누워 있어 보세요.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나락이
나랑 1타 맞고 낙꽂혀서 일어나봐요. 아 다시 버튼 누르면 낙꽂대요. 아니 이건 죽여야겠다. 그게 아니라 네. 나락을 누워서 1타를 맞고 낙법을 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봐봐요. 다시 안 일어나고 이렇게? 더 빨리 그렇게 아. 말고 누워서 맞자마자 낙법 치면 낙법 쳐져요. 그 낙법 치는 거 이거 그 한 손 왼손 눌러서 하는 게 맞나요? 아무거나 눌러서 님 너 저 넘어뜨려봐요. 넘어뜨려봐 아무거나. 예. 그 다음에 다운 공격해봐요. 이렇게 된다고. 다시 어 그거 어떻게 하죠? 맞는 거 동시에요. 그거 이거는 아니에요. 누워서 맞을 때만 낙법이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나요? 맞자마자 맞자마자 버튼 누르면 돼요. 그 왼손이요? 왼손이나 아무거나. 왼손?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아 그 모르겠는데 잘 그거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맞아봐요, 맞아봐. 일어나죠. 이렇게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봐봐요. 누워 있는 상대한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락을 때린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하면은 낙법치면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예요. 네. 바로 일어나느냐, 누워 있느냐, 네. 일어나서 낙법을 치고 앉느냐, 낙법을 치고 서 있느냐, 약간 다 심리야, 심리. 예, 그게 어려워요, 많이. 그니까, 처음에 누워있는 상대한테 이걸 쓰고 일어나게 유도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나락을 맞고, 낙법을 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봐봐요. 낙꽂혀서 앉아있어봐요. 나락 맞은 다음에. 네. 앉아있어, 낙꽂혀봐요. 이렇게 이거, 맞아봐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죽지 않잖아. 아... 예를 들어서 이거 맞으면, 이거 맞으면 죽잖아요. 이렇게 네네, 맞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맞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맞으면 제 체력 단 거 봐봐요. 네. 이만큼 달았잖아. 예. 네. 이해되시죠? 저한테 카즈미 그 아, 여의상 그... 나락광 해보실래요? 나락광? 이거요? 네. 누워있다가 한 대 맞고 일어나볼게요. 한 대 때려보세요. 이렇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근데 여의상 나락 다음에 어... 바로 낙꽂힐 테니까 여의상 나락 다음에 나락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다 두 개가 분명히 네. 다르다고. 그러면 여의상 나락광 다음에 여의상 나락광 해보세요. 나락광 했어요. 실수. 네네. 다시. 네. 어때요? 서로 동등하죠? 약간 느낌이. 압박에서 이지에서 네, 벗어날 아. 수 있을 것 같지. 아. 그렇네요. 네, 그 상황에 카즈한테 아... 누워있을 것 같으면 이걸 한단 말이야. 그쵸? 예, 맞아요. 이걸 계속... 하잖아요. 네. 네. 이걸 하잖아. 그러면 아... 이거를 이제. 네. 이거를 낙법, 그냥 이걸 한 대 맞고 낙법 쳐서 일어나서 이걸 맞거나. 봐봐요. 봐봐. 네. 이렇게 이걸 맞거나. 그쵸? 아니면 뭐 나락하는 걸 일어나서 맞거나.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해되시죠? 그니까 다 네. 심리전이야. 네. 나도 선택을 어느 정도 할 수 이거는... 있어. 예, 아 이거 몰랐네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내가 아... 유리한 게 아니야. 비슷해. 근데 내가 불리해 이 상황에는. 네, 누웠으니까 불리하긴 네, 하죠. 네, 네, 그쵸, 예.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나마 근데 최소한의 방어는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 바로 일어나야 되니까 반응을 빨리 해야겠네요 이거는. 네, 차선책이 차선책. 아... 네. 죽지 않기 위해서. 아. 이해되시죠? 이런 낙법 시스템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 이러면은 일으키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레디 해보세요. 일으키고 싶어서 막 네. 웨이브하고 막 그 생쇼 해가지고 또 때릴란단 말이에요. 역으로 오히려. 그쵸 그쵸. 그럴 때 이제 기상킥을 질러버린다거나 아. 기상 하단이나 중단 오히려 질러버린다거나 낙법치고 일어나서 맞아요. 지른다거나 약간 선택자 더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너무 누워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특정 네. 상황에 너무 찍어요. 아예 앉아버리는 맞아요. 경우 그러니까 찍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앉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를 들면은 그게 있어요. 이지가 횡신으로 피해질 때가 있어. 아 어렵죠. 횡신할 때는 이게 예. 횡신할 때는 아 쭉 돌아야 되나요? 꾹 눌러서? 키보드로 하세요? 제가
네? 키보드? 키보드요, 키보드. 예. 아. 예. 이거 맞은 다음에 원투 맞은 다음에 날아갈 테니까 시계 행진으로 피해 보세요. 네. 시계 행진. 시계가 잠깐 아 헷갈려서 그게 좀 1피예요, 2피예요. 이거 님이 1피요. 1피면 안 위로 해야지. 1피면 위로 해야지. 님이. 위로? 네. 아. 피해지죠. 예. 예. 네, 2피에서 아래로 하고. 피해지잖아요. 아, 예, 예. 이렇게 피하면 돼. 이건 나락이 오는 걸 아니까, 예. 그니까, 나락이 올 것 같으면은, 봐봐. 원투 맞은 다음에, 이거 똑같아. 이것도 지나가요. 그것도 피해지죠. 네, 피해지죠. 그냥 피해지죠. 보실래요? 그냥 살짝 누르면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봐. 정확하게만 돌면 피해져요. 봐봐. 딜레이 엄청 커요, 이거 치면. 반시계로는 잘 안 피해져요. 아, 시계로만. 네, 퍼킥 해봐요, 피한 다음에. 되게 쉬워. 더 천천히 보고, 더 천천히 보고. 지금 안 보고 했잖아. 예. 네. 확실하게 눈을 보고, 어, 허쳤네 하고 때려도 맞아요. 해봐. 보고. 딜캐 해봐요, 딜캐. 보고. 어, 허친 다음에. 익숙하지 제가 않아서 좀 느려가지고 반응이 예 반응이 느려서 빨리 아니에요. 딜캐도 횡신을 한 다음에 횡신을 빨리 해야 되는데 횡신은 빨리 해도 되는데 딜캐를 너무 빨리 한다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네 모션이 구분이 안 되니까 맞아요. 허친 걸 때릴 생각에 지금 움직임이 느려졌어. 일단 피하고 처음에 일단 횡신으로 피하고 빽빽짜리 말고 일단 횡신으로 피하고 죽여요. 일단 횡신으로 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야지. 일단 횡신을 쳐보고 아 헛쳤구나 하고 성광을 때리든 뭐 퍼킥을 때리든 뭐라도 하나 때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진짜. 너무 어렵네. 원래 게임 어려워. 다시 너무 어려운 게임. 됐다. 네. 더 천천히 해도 돼. 변신 치는 타이밍이 느려요. 네. 아 죽겠다 이거. 펜슨 타이밍이 돼요. 경직이 원투가 경직이 풀린 타이밍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어렵죠? 다시. 네, 많이 어렵네요. 뭔가를 허친 걸 보고 뭘 눌러서 때린다는 게 사실 엄청 어려운 기술인데 철권에서 필수로 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이거 울어서 이렇구나. 아이씨. 울어가지고 오늘 교육 모르겠어요. 이분 다음에 도령님 하실래요? 노멀 닉네임님도 한다고 했는데. 네. 자 다시 행신하고 원래 가드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잠깐만요. 다시 때렸다. 때리면 되는데 그냥. 2피에선 더 어려워요. 원래 2피가 아래로 해서 더 어려워요.
지금 횡신이 불안해. 내가 봤을 때 저한테 네. 성광다음에 성광해봐요. 성광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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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어떻게 움직이나 봐봐요. 보여요? 바로 아 다시 예 네. 그러니까 성광이타하고 또 한 번 더 네, 봐봐요. 보여요? 아 씨 저 잠만 이건 약간 늦게 하면은 카즈미가 잽이 좋아서 횡신을 잡아서 그래. 보이죠? 이렇게 돌아야 돼. 잘 안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와. 와. 이해되세요? 봐봐요. 너무 어렵네요. 횡신은 네. 이거고요. 횡보는. 네. 횡신 치고 이렇게 이어서 걷는 게 횡보예요. 유지하면 이렇게 걸어요. 어, 어지러워. 아, 유지하는 게 횡보고, 그냥 횡, 살짝 누른 게 횡신? 네. 아. 이게 횡신. 알겠습니다. 예. 이게 횡보. 자, 다시 해볼게요. 제가. 간식에다 거기. 네. 더 천천히. 안 보고 했잖아요. 이렇게 맞는다고, 이러는. 그렇지. 횡신을 천천히 할까? 횡신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횡신 다음에 버튼 누를 때 천천히 누르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좌동을 할걸 알고 있어도 지금 좌동 허치자마자 바로 나오잖아 기술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맞을 거 아니에요. 방금 봤죠? 이게 안 맞을 수 있는 건데 맞는다고. 아, 예. 오히려 뭔 말인지 아, 이해되세요? 아 어렵네. 니 원원 다음에 우종 써봐요. 이렇게 써도 안 막아준다고. 이렇게 천천히 써도.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써도 안 막아준다고. 딜레이 이렇게 커요. 뭐 치면 그럴 거니. 다시 다시 해보세요. 이것도 안 막아줘요. 이것도 이렇게 느려. 이렇게 느린 기술도 안 그렇네. 막아준다고. 그렇네. 네. 세상에 저거 느린 건데. 네. 죽여. 잘 때웠다. 다시 해볼게요.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근데 하기가 많이 어렵긴 하네요. 아. 이게 원투가 경직이 막았을 때 언제풀이나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어 이것도 안 보고 있어요. 네 어렵죠. 네 이거를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즈미는 아... 좀 이런 게 필요해. 캐릭터가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기상심리할 때 누워있는 거랑 낙법치고 앉는 거, 낙법치고 서있는 거, 뭐 낙법치고 개기는 것도 다 심리전이 일환이라서 내가 상대랑 심리전을 네. 오히려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누웠다고 무조건 이지를 100% 다 걸려서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상대한테 데미지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앉는 거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이지 당할 때 중단은 안전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많이 앉으시는 게 습관된 거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익히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익히겠습니다. 네, 예. 네, 횡신을 자, 피해서 딜킬 할 수도 있고 네, 누워서 예. 비빌 수도 있고 뭐 낙법을 빨리 칠 수도 있고 누워서 한 대 맞고 네.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약간 아니 낙법을 아예 안 칠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심리를 내가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상대한테 강제권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예, 아 그건 정말 많이 도움이 됐고 네. 그 횡신 도는 거 그거는 횡신하고 반격하는 거 이제 연습 모드에서 해봐야겠네요. 많이 네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네 보고하는 거 미디하는 거 말고 네네네 네. 네. 아, 이해되시죠? 진짜 잡기 푸는 것만큼 어렵다 정말. 그쵸 잡기 아,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울 네. 수도 있어요. 잡기는 사실 걸려도 되거든요. 아, 이거는 좀 알아야 되는 잡기, 거라서 아, 네 잡기도 네. 못 풀어요. 아예 저도 잘 못 풀 때 있어요. 예. 네. 아.
연속 재생 할 줄 아시죠? 연습 모드에서. 네, 할 줄 알아요, 다. 원투 잘... 가동이랑 원투 나락이랑 네. 해놓고 허친 것 보고 네. 길게 하는 거랑요. 녹티스 네. 오라 오 녹티스 사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 시즌 패스 2인가 그건 안 샀어요. 아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네네. 예. 카지아로 연습을 좀 해보시고. 네. 녹티스가 저단에 많은가? 역 녹티스 저단에 많으면 사실 리벤지 X 해야지 뭐 녹티스 씨 개짜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네, 녹티스는 제가 알려주기 어려워. 왜냐면 정확하게 저는 이길 줄만 알아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녹티스 존나 비열한 캐릭터예요. 뭐, 캐릭터가 존나 역겨워 녹티스. 예, 그것도 있는데 캐릭터가. 네, 녹티스는 또 많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예. 녹티스는 또 그렇게 네, 안 하면 운영이 안 돼요 캐릭터가. 그거밖에 할 게 없어 약간. 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게 아니면 또 네. 장점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움직임도 별로 안 좋다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구성이 좀 그렇게 돼 있대 애초에. 리치가 너무 기니까 아무래도 가장 네. 심하긴 해요 그게 좀. 가까이서 네. 써야 돼 녹티스가 싸울 때. 가까이서 네. 녹티스가 생각보다 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습관이 멀리 자꾸 거리를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저는 상대가 무서워서 그래요. 어려우면 예 생각할 게 많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카즈미는 철권 처음 했을 때 하기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서 되게 아... 안 좋아요 오히려. 캐릭을 그래요? 맘에 들어서 고르신 건지 추천받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카즈미가 기본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건데 추천받았어요? 원래 처음에 하는 캐릭은 아니에요 그냥. 안 제가 애매. 골랐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좋은 캐릭은 머덕. 머덕이요? 네, 그거 머덕. 어렵다고 들었는데. 머덕? 아, 제가 어렵다. 태그2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는. 머덕이나 아예 모르는데. 카타리나 예. 클라우디오. 아 카타리나 예. 머덕, 카타, 클라우디오 이런 게 좋아요 처음 할 때. 폴 그쵸. 폴은 너무 한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게임처럼 기본 시스템이 공평한 게임이 아니라서 이 게임이 어느 정도 좀 다 완전 달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캐릭터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카즈메 하면서 기본적인 건 많이 익히셨거든요. 5개월 만에 이 정도 아... 기본적인 걸 익힌 거면은 되게 잘 익힌 거예요. 카즈미로 고통을 아, 그만큼 아, 받아서 아니. 그런 건데 네.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있고 쉬운 캐릭터를 해보고 또 걔네를 좀 해보면은 걔네들도 이제 단점이 있고 걔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좀 이해하기 쉬워지거든요. 아 제가 암호킹을 하긴... 하면 맨날 지거든요. 암호킹 잘 못해요. 그래서 존나 구린 것 같아 하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별로 솔직히 좋다고 생각 안 해. 왜냐면은 제가 캐릭이 좋고 나쁘고를 정할 때 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캐릭이 쉬운가 어려운가를 항상 봐요. 내가 봤을 때 어려운데 센 캐릭은 그냥 센 캐릭이지 좋은 캐릭이 아니야 항상.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화랑이 날먹하기 좋잖아요. 근데 화랑도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캐릭이라 얘기를 안 하고 데빌든 스티브 같은 것도 사실 솔직히 어렵잖아. 진도 그렇고 걔네 같은 예, 캐릭터는 좋은 캐릭터고 센 캐릭터긴 하지만 쉬운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강한 그렇죠. 캐릭터들이 좋은 캐릭터라고는 안 봐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카타 뭐 이런 게 오히려 좋지 진짜 좋긴 해. 그렇구나. 네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내가 봤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나는 네. 거 건진 것만 해도 오늘 거의 로또 당첨됐죠. 네. 오늘 순서가 있어요 순서. 예. 아 저 오늘 되게 운 좋게 돼가지고. 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자주 해요 자주. 안 들었으면. 아 자주 하나요? 아 아무튼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아니요 고맙습니다. 예. 아 가볼게요. 네. 오늘은 트게더에 안 좋고 그냥 할게요. 내일부터 적고 할게. 내일부터 토요일을 둘 다 할 거라서. 숙도령님부터 하고 그 다음 노멀 닉네임님 할게요. 그 다음 룽골렘님까지 할게요. 그럼 넷이지 마지막 한 명. 오늘 그냥 조금 기다리셨다 하면 될 것 같아.
속도령님부터 디코 들어와 주세요. 마지막 드래곤볼님 하면 되겠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오늘 제가 방송하고 진짜 디코의 글 무조건, 그러니까 트게더의 글 무조건 적을 테니까 트게더 꼭 좀 봐주세요. 카드마킹 제가 내려드릴게요. 밑으로 트게더 꼭 봐주세요. 내일은 처음 보는 분들,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꼭 했으면 좋겠어서. 안 들어가준다고요? 그럴리가. 큰일 났는데? 이걸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맞을 텐데? 이게 아니라고요? 왜 두 개가 나와? 개 병신이네.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딱딱이 요즘 존나 아파. 요즘에 숙도령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구독은 엘리자부님 주셨어요. 네. 에티크 펠메방 이거 큐매치로 들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이고, 플레이어 매치. 서치. 방송을 꺼가지고. 괜찮아요. 방송 안 봐요. 베스트 지워야 되는데. 방이 없는데요? 왼손 눌러서 새로 붙여야지. 네. 들어왔다. 네, 들어오셨네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네요. 저는 진짜 손님을 보고 스티브에 입문했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점이 있으세요? 뭐 캐릭터 뭐 할까요? 저 그냥 아무거나. 그 뭐냐, 로우요. 로우 지냈는데? 시간이 없었어. 아, 지금도 좋죠.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것 좀 알고 싶어요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리 조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시다란 말로 들리네요. 네. 높은 스티브들을 보면 다 움직임이 좋던데 그 앞 백대시랑 무슨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게임하시는 거 한번 볼게요. 나의 중단.
좀 막 던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 그거랑 약간 다르지. 따! 이거 죽나? 죽어 죽어. 제스토! 아우! 자, 한번 더 할게요. 예. 게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철권 시작한 지 한 네. 일주일 됐나? 일주일밖에 안 됐어, 와 씨. 그렇구나. 근데 풀타임이 100시간 정도 됐어. 98시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게임을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이게 약간 손 다쳐요. 네. 아, 끌 수가 없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철권이 재밌어? 재미도 있는데. 아니, 한번 후디로 맞으면은 저 사람 한번 이기기 전까지 안 끈다 이 마인드로 하니까. 원래 그래. 나도 처음에 그랬어. 자, 스틱 살 거예요? 아니면 키보드 쪽 할 거야? 저 패드 말고요. 저는 고민 중이. 스틱이 막 네네. 필수는 아니라 그러던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 캐릭터들이 움직일 때 거리를 맞춰요. 보통 진은 이 정도 거리에서 많이 써. 가만 있어봐. 진은 이 정도 거리에서 많이 써요. 왜냐 이게 뽕발이 이 거리에서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상대 견제기는 안 닿는데 진 뽕발이 다 이거 엄청 길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도 되고 이게 진이 이 거리에서 좋아서 이 거리 유지를 합니다. 보통 거리 조절 아까 말씀하셔서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깔아놓고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못 내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랑 나락으로 상대를 이제 괴롭혀서 이기는 게 가장 단순하게 상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스티브는 약간 경우가 달라요. 왜냐 스티브는 나락 같은 좋은 하단이 없어요. 그쵸? 버티 스매시가 있긴 한데 버티 스매시 한번 써보실래요? 뭔지 아세요? 버티 스매시요? 발꽃차를 버티 스매시라고 하거든요. 아, 발꽃차 써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짧죠? 이거 봐요. 공참손 쓸 수 있어요? 공참손? 공참손은 뭐예요? 666 오른손 아바밥 오른손 아. 야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음에 발꽃처 한번 해보실래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 맞는데 자 다시 약간 좀 멀리서 네 써봐요. 이렇게 돼요. 봤죠 방금? 백대시 하니까 허친단 말이야 이게. 이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대랑 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단을 넘어뜨려서 이기기도 힘들고. 그죠. 좀 약간, 상대의 심리를 읽어서 이기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얘가 뭐, 네. 큐콕이라던가 기원권 같은 걸 카운터에서나 이기는 운영을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뭐 설명은 여기 정도 하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백대시 할 줄 아세요? 백대시요? 네. 어렵죠. 그냥 한 번씩밖에 안 나가는데. 자, 저 봐봐요. 44, 아, 이거 1로 캔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네네, 무조건. 41, 41, 41 하면 돼요.
DD 아래 하면 된다는데 키보드는 DD 아래. DD 아래 DD 아래 DD 아래. DD 아래 하면 통신이 나가가지고. 따라봐. 내가 키보드 해볼게. 나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 안 나간다. 441 441 441 기계식 키보드가 아니라 난 안 나가. 나는 이거 그 중복 입력이 아예 안 돼. 그 나이스크님 거 영상 보면은 있대요. 네. 키보드 백대시 하는 거 그거 한번 꼭 보시고 한 손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한 손으로 하는 게 없나요? 나이스크님 영상에? 없나요? 한 손으로 하는 게? 자 일단 이거 백대시를 하는 게 어려우면 441 커맨드 표는 볼 줄 알죠? 441 41 41 하면 되거든요? 41 41 하면 돼. 안는데? 봐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41 41 41 41 4 그럼 441 441 441 해봐요. 이거는 이게 두 번 백대시거든요. 네. 이게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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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4일 4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4일 4일 하면 이거 많이. 그러니까 4 1 4 1 4 1 4 1 이렇게 해야 돼. 1이 짧고 4가 길어야 돼. 따닥 따닥 이렇게 해야 돼. 네 그렇지. 타임 업. 백대시. 아, 백대시가 빠른 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 백대시 키쿡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비 안 했죠? 예? 지금 통신 중인데 아직? 아 레디 했구나. 로비로 안 가셨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좀 필요해요. 백대시. 이게 조금 필요하고 네. 뭐가 있냐면 이거랑 더킹 캔슬 할 줄 알아요? 네 해봐요. 기원 꼰 다음에 더킹 캔슬 해봐요. 네 다시 오 잘해. 다시 자 그럼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막혔나 맞았나 보고 가자를 할 수 있겠어요? 막혔나 맞았나 보고 가자려? 네 그거는 한 깎음 반반? 아 이거 보고 할 수 있구나. 일주일만에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못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이건 됐고 그러면 모심기 똑같이 되거든요. 모심기. 네. 모심기 해보실래요? 모심 2타까지만 하고 캔슬이죠. 네. 안 됐어요. 막. 이게 더 느려요. 모심기보다 딜레이가, 그러니까 기어권보다 딜레이가 더 커서 이게 경기 더 커 어려워요. 모심 더캔. 어렵죠 이게 더. 이게 나가네. 모심기를 많이 쓰는 게 좋지가 않아요. 제 생각인데 모심기는 저 그렇게 좋은 기술이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심기보다는 네. 아래 왼손 있어. 네. 아래 왼손 써보세요. 왼손. 네. 제가 웬업 할 테니까 기상 왼손 해봐요. 네. 다시 다시. 그냥 아래 왼손 다음에. 전사 하고 기상 왼손이요? 네네네. 웬어퍼 하면 웬어퍼가 지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이글크로 맞나요? 이글크로? 기상 왼손이 이글크로야. 네네 이 이글크로 1타만 1타만 해봐요. 하고 세벤 지거든요 이게 근데. 그쵸? 아, 네. 기사 그럼 그 피니쉬블로 쓸 줄 아세요? 2,3,RP?
아니야 아니야. 앉아있다가 대각선으로 하면서 오른손. 어 그거 하면은 잽 이겨요. 아, 악마손 다음에 잽 이겨. 그거 하면 신기하죠 이거? 알고 있었어? 오 아니요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봐봐요. 이렇게 봐봐. 좋아 써봐. 다시 써봐요 똑같이. 야, 오른손을 해야지 왼손을 해야 되네.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심리를 걸어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어 이거는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전자선 먹고 잽 개긴 사람 엄청 많은데. 날먹이지 날먹 소위 말하는. 그치. 와 스티브 날먹 별로 없는데. 어차피 안 걸리는 거라 안 쓰긴 하는데 나는 참. 나는 다른 용도로 저단에서는 좋은 거 같아요. 백대씨는 혼자 좀 연습해봐요. 강의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네. 나는 백대시 같은 거 설명은 레버로밖에 설명 못해. 키보드로 잘 못해서. 내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만 얼마짜리인데 이거 기계식 아닌 것 같아. 생긴 것만 기계식인 것 같아. 내가 안 나가 쇼. 백대시 뭐 하면 아무것도 안 나가. 자 맞죠. 다시 아까 악마 손 다음에 해봐요. 이글 프로 해봐. 이글 프로 해봐. 이타까지 쓰면 형심도 잡아요. 아... 근데 다시 해봐요. 안 좋은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쓰고 원원으로 자꾸 딜캐를 해가지고. 아 이거 막 이런 거 막은 다음에 이런 거 막은 다음에 네. 앉아서 막아봐요. 맞고 이걸로 해가지고 자꾸. 아 그냥 앉아있다가 막은 걸 확인하고 방향키 부분에서 손을 떼고 왼손 오른손 해도 나가요. 응. 손 떼고 왼손 오른손 누르면 돼요. 되게 간단해. 다시 천천히 왼손 오른손. 버릇이 안 들어서 왼손 오른손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시간 슬랙 타임이 너무 많아요.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다시 그치. 근데 그 철권이 맛이 있는 것 같아. 어제 국회 아머킹한테 26연패 당하고 한 판 이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누가 그랬어? 아이디 뭐였는데? 아니 누가 봐도 부캐던데. 부계정? 부계정? 계급이 뭐였는데? 계급이 뭐였는데? 제가 노랑단을 찍었거든요 그때? 네. 노랑단 환영 기념으로 그 부캐 아머킹한테 26연패를 당했어. 새끼 쓰레... 그때 약간 접을 뻔했는데. 아 난 데려오지. 내가 찢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 너 뭐냐 이거. 자 다시 자 이거는 그러면 이건 막으면 뭐 해야 될까 이건. 이거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아 나 죽이려 나 죽이려. 안돼 안돼. 어! 죽이지 말라고요. 왜 죽였어요? 아 이게 몸이 혼자 움직여요. 아 막 죽여 막 하루 10시간씩 하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손이 움직여요. 뇌는 멈춰라고 말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막. 알았어 알았어. 나 스티브 고를게요. 다시 해봐요. 네? 설명을 조금 하려고.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 Steve Fox. 너무 게임을 많이 해. 안 좋은 버릇 생기기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저렇게 많이 하면 의식의 흐름대로 게임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거 안 좋아요. 아 근데 또 이기면 끄기가 그래요. 이기고 도망치면 뭔가 상대방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약간 그 의식의 흐름권 쓰는 사람들 다 그렇게 된 거라고요. 좋은 게 아니야. 나도 가끔 그럴 때 있어. 아 승부욕이 근데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의자 팔걸이가 게이... 약간 부서져가지고 지금. 봐봐요. 자 움직이면 봐봐요. 앞뒤로 움직이는 게 되게 빨라서 거리를 내가 원하는 거리를 선점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티브 네. 백대시랑 대시 연습하라는 거예요. 보이죠? 캐릭터를 다룸에 있어서 되게 익숙해 보이죠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연습하라 시킨 거고. 와. Yes, yes. 근데 그런 무빙에는 스틱이 더 좋나요? 글쎄요.
제가 키보드로 잘 못해서 정확하게 얘기 못하겠지만 저는 스틱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멋있어 이거. 이거 쓰는 법 알려줄까? 네. 백대시 백대시. 아니 이거 쓰는 법 알려줄까 이거? 그거 캔슬이죠 그것도. 에 이거 캔슬이야. 이거는 봐봐. 아니야 이거 아직 밖에 있어. 저 봐. 오른발을 누른 상태로 뒤뒤 왼발 눌러봐. 누적상태. 오른발 누른 상태로 뒤뒤 왼발. 오른발 누른 상태로 뒤뒤 왼발. 뒤 유지하고. 그럼 이거 일단 나간. 오른발을 눌러놓은 상태로 뒤로 네. 두 번 한 다음에 뒤를 계속 유지하고 왼발을 눌러보라고 이렇게. 아 어, 됐다 됐다. 됐죠? 어, 앉았다 일어나. 네. 앉았다 일어나. 앉아서 캔슬하고 다시 하면 돼 똑같이. 되지 되지. 근데 이거 약간 좀 뒤를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이렇게 나가. 어. 천천히 천천히. 킥전 나갔는데 실패하면. 예 천천히. 나는 픽살 안 나잖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거리 정 재기 힘들면은 멀리서 약간 이렇게 해서 거리 맞춰봐요. 네. 별로 안 어려워.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진짜 괜찮네요. 그리고 봐봐요. 큐폭을 쓰잖아요. 그거 쓰잖아. 네. 보통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무조건. 네. 그쵸. 근데 이것도 좋아. 이런 것도 좋고. 퀵쿡 오는 퀵쿡 RP 2타요? 네. 좋고요. 봐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때린 다음에 이득이 커. 봐봐. 이거 맞은 다음에 하단 흘려봐요. 안 흘려진다고 이거. 님이 해봐요. 퀵쿡 2 다음에 안 흘려진다고. 안 흘려져요. 이거 이득이 너무 커가지고 막아야 돼 무조건. 이거 몰랐지 이거. 네. 근데 이거 퀵쿡 2 한 다음에 레버 앞으로 하면 퀵커버가 잡혀. 퀵커버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 이거는 내가 건드린 거예요. 퀵 나면 카운터 네네. 나는 정도? 신기하죠 이거. 네. 아 그리고 저 질문할 게 생각났어요. 네 뭔데요? 피커브 때 네 피커브가 되면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레디 해봐. 플리커는 막 쓸 게 많잖아요. 호커리도 쓰고 그냥 세 번 지르고 RP해서 중단 잡을 수도 있고. 근데 플리커 자세만 되면 그냥 풀고 싶어요. 피커브 이거 일주일에 네. 3일이요 정보. 일주일에 3일하고. 자 이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아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 플레이 좀 바꿔야 되는데 아예 다 뜯어. 내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 오늘 피곤한가 봐. 아까 감정 소모 심하게 해가지고. 어제 새벽에 롤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롤 하는 걸 또 봤어. 그레이브즈로 보통 받으셔가지고 피곤이 쌓이신 거 아닌가? 봐봐 여기서 이 하단을 때리잖아요. 그럼 내가 네. 이득이 2거든? 근데 네. 이 세비 발동이 10이라서 상대 원투랑 같이 맞아요. 근데 이게 잡기가 네. 이 잡기가 10프레임이야. 그래서 하단 때린 다음에 양손 눌러서 잡기 해봐. 하단 때린 다음에 잡기 해봐. 어, 잽하면 10픽을 잡혀요 이렇게. 근데 이게 다시 해봐요. 펭신으로도 안 피해져 이게. 위빙으로는 위빙 상자의 피로 피해지는데 다시 해봐. 자 그리고 하단은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피커 잡고 앉아있다 이걸로 나가잖아. 그럼 여기서 피커버가 잡히잖아요 그쵸? 어 자 이거 내가 이거 맞은 다음에 퀵콕을 해볼게. 픽업 오른손 해봐요. 픽업 그냥 오른손 다시. 자, 이거 쓰라고 이거. 다시 투수 탈출하자니 팔로 감사합니다. 봐봐 이거 다음에 이거 쓰라고 이거. 아 오케이. 카운터 나. 이게 발동이 14거든요 퀵콕이 13이라서 2프레임 이득이니까 이게 발동이 12로 나가서 퀵콕이 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12면 웬만한 거는 다 잡을 수 있나요? 잼 말고는 다 10이 넘지 않나?
잽하면 잽해봐. 그니까 잽할 테니까 다시 써봐. 그거. 이건 패링인데 잽. 손기술은 패링이 돼요 이게. 뭐야 이거. 우리 너무 사기인데? 이거 좋아요. 와 저는 진짜 이거 처음 봤어요. 다시 해봐. 오른손 다시 해봐. 막고 딜캐도 없어. 아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거 가드 시키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다음에 그냥 뒤로 하면 되지. 뒤로 하면 풀려요? 아 그게 아니라 뒤로 하고 있으면 가드 다 된다고요. 앞으로 해도 가드 아까 앞으로 하면 가드 안 되려나 모르겠다. 이거 이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게 딜캐가 없다고 이 기술이 상단인데 딜캐가 없는데 이거 호밍기야 거기다가 다시 써봐요 이거. 하단 다음 이거 써봐. 봐봐 안 피해져. 다시 해봐. 하단 때린 다음에 다시 바로 이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좋아요. 상단에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게 기술이 좋아요 이게. 오 이것만 써도 이게 패링이 되니까. 아니 카운터나면 쿠포도 되는 거 같은데. 맞아 봐요 똑같이 돼 피콕이랑. 똑같이 돼요. 저는 그 병몰이 이거 진짜 안 돼요. 어려워 이거. 풀. 와 이거 진짜 좋다. 좋죠 이거. 와 피커브 때 할 게 생겼다. 예 이거 좋고 만약에 그럼 백대시 안키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나중에 만날 거예요. 백대시 안키는 네. 이걸로 잡으면 돼 이걸로. 앞으로 오는 거. 이거 하단 맞은 다음에 짠손 해봐요. 짠손. 아래 대각선 뒤 왼손. 이거 씹혀 단순하면. 어우 신기하죠. 와 진짜 좋은데요 이거. 아 피커브도 진짜 피커브가 좋구나. 좋아요 좋아. 되게 좋아. 되게 짜증나 피커브. 짜증나 당하면 짜증나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이런 거 하나씩 연습해봐. 연습해보고 할 게 많아요. 더 재밌으면 스틱 사고. 스틱 사서 하면 조금 더 쉬워. 아무튼 이거 되게 좋다고 이거. 스틱이 옛날에 4년 전에 쓰던 게 있는데. 네 사우라비 아니죠? 이거 뭔가 예? 사우라비 아니죠 사우라비. 뭔가 이상해. 이름이 뭔데 스틱 이름이. 네, 사우라비는 아닌데 네 뭔가 이상해요 스틱이. 스틱이 뭔데? 몰라요. 그 상표도 없고 검은색에 빨간색 버튼이 12개가 있어. 몰라 뭔지 몰라. 타운전자가 보네. 백대시는 디스코드에 그거 올렸다니까 그거 봐. 오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거랑 오늘 많이 배웠죠. 하단 다음에 어 뭐야 내가 왜 저 미친 게임이네 이거. 유비 내가 왜 지냐 이거. 승자의 행운. 게임이 아픈데? 자, 한 번 더 마지막. 그러니까 어쨌든 미친 게임이야 이거. 지 맘대로야. 이거 드로우도 아니고 그냥 저쪽이 이기는데?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 2대2 라운드 아니었어? 1피의 행운 아니에요? 1피의 행운? 네? 저도 1피예요. 행운. 저도 1피예요. 아 그런가? 정신 게임이네 이거. 도마도 주스를 먹어서 이긴 것 같은데 제가. 도마도 주스. 도마도 주스 난 별로던데. 오렌지 주스가 맛있던데. 아 오렌지 사업이 아니라 이분이 스티브를 한대서 스티브를 그냥 알려주는 것뿐이. 원래 챌린저가 패판정 같아요? 몰라요. 양손 백대시가 뭐야? 아 그냥 플리커를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이건 쿠턴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니까 뒤 하고 양발까지 뒤 양발 뒤 양발 캔슬 뒤 양발 캔슬. 어 캔슬을 해야지. 어 캔슬을 최대한 1을 최대한 짧게 해야 이게 안 보이지. 이건 길게 하고 이렇게 짧게 해야지 이거를 해봐. 아, 병몰이 초보 추천 병몰이 없나요? 초보 추천 병몰이? 초보 추천? 추천해요. 저는 다 이게 코크로 이걸로 콤보가 거의 다 이걸로 끝나서 손이팡?
네. 그거 때려도 돼. 그렇게 멀리 야, 이거 때려도 돼요. 이거 야 이거 때려도 돼요. 이렇게 때려도 돼. 라운드 2. 파이트. 아, 뭐 이렇게 때려도 돼요. 이걸로 때려도 돼. 이걸로 멀리 가요, 충분히. 근데 막 멋있는 콤보 많던데. 멋있는 거 쓰려면 연습해야 되잖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올라와 봐. 아, 뭐야? 아! 다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네. 저 플리커 플리커 턴 중단이 안 나가요. 써봐요. 써보라고. 아. 아! 그거 안 되는 거야. 너 너무 성격이 급해 지금. 자, 이게 원리를 알려드릴게. 봐봐요. 맞아봐요. 1타, 2타, 3타, 4, 5타 스크류 다음에 풀잽 2타 퀵턴이야. 4, 5타 스크류 다음에 풀잽 2타 퀵턴을 때려서 벽으로 미는 거야. 이게 맥시멈이에요 거의. 이거 이상으로 때리기 힘들어. 안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플리커 잽이. 다시. 자, 1, 2, 3, 4, 5 풀잽 2타 퀵턴 하면 날아가는 거거든요. 오우. 죽여 죽여 죽여. 근데 이거 이 풀잽 2타를 아니 죽이라고 죽이라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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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죽여 죽여 죽여. 아니 날 죽이라고. 기분 역시 플리커. 자 일로 와봐요. 그니까 뭐가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해봐. 이거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저는 느리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핫키 써 핫키. 양발 핫키 쓰면 되잖아요. 그럼 뒤로 하고 양 그 핫키 누르면 되잖아요. 어, 이거 핫키 괜찮은 것 같은데? 핫키 쓰고 입력 왜 이렇게 실패하고 키보드인데? 성급하게 눌러가지고. 맞아. 릴렉스 해라고요. 하루에 열몇 시간씩 게임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아 근데 이게 끌 수가 없다니까요. 꼭 아 한 판만 하고 꺼야지 하는데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2대2 간 다음에 7피로 지고 야 한 판만 이기자 하고 연패한 다음에 아 씨발 열받으니까 한 판 빨리 때려 때려. 열받으니까 한 판만 더 하고 이기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그쵸? 저 진짜 그거 엄청 많이 당해요. 진짜 피 1mm 남았는데 역전 맨날 당해. 상대 못 쳐가지고 차분하지 않아서 그래. 자 한 라운드 게임 해봐요. 그럼 하는 거 한번 볼게. 네 시작. 네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뭐가 있냐면 너무 차분하잖아. 대쉬에서 원투를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판 대쉬에서 원투를 너무 네. 많이 쓰고 아 대쉬 원투는 너무 많이 와 이거 약간 끊을 수 없는 마약인 것 같아. 대쉬 원투 나쁘진 않은데 일단 여기서 더 잘하려면 끊어야 돼. 대쉬 원투를 끊자. 여기 지금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있거든요. 포스트잇에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유튜브에 다시 보기 보면 되는데 다시 보기 보면 되잖아요. 이게 항상 보면서 이제 상기하기 위해서. 아니 그냥 수호님의 보기... 한마디 저는 진짜 지금 약간 눈물새에 눈물 고였거든요 벌써. 눈물새에 왜 눈물 왜 고? 그냥 트위치 켜서 방송 저 밤에 방송 켜면 그냥 무조건 맨날 있는 사람인데 눈물이 왜 고여요.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네. 듣는 게 다르네. 이제. 맨날 보는데도 자 보면은 일단은 좋은 기술 마지막 판이니까 진짜 자세하게 설명할게. 잘 들어요. 까먹지 말고 좋은 네. 기술 위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아요. 모든 캐릭터는 다 내가 암호킹이 네. 아까 구리다고 개징징 됐던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기술이라 생각했던 기술이 생각보다 별로 성능이 안 나와서 답답했던 거야. 아 씨발 이거 왜 이렇게 구려 라고 얘기하는 게
아이고 이 기술이 좋아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게 주력인데 왜 이렇게 비용신이야? 이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야 보통. 그... 자 그럼 보면은 스티브는 뭐가 좋아요? 퀵콕이랑 기원권이 좋죠 그쵸? 퀵콕 퀵콕이랑 기원권이 좋은데 이 퀵콕이랑 기원을 어떻게 때릴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고 일단 첫 번째로 기원권은 호밍기니까 네. 횡신을 해서 기술을 내는 상대는 횡신을 치는 상대한테 유효타로 적중을 하겠죠. 자 그럼 퀵콕 같은 경우에 네. 발동이 빠르고 판정이 좋으니까 그냥 카운터키로 생으로 쓰기도 하고 뭐 앞바퀴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잘 알아야 될 게 다른 캐릭터들은 오르노퍼가 있고 쿼킥 있고 이런 게 되게 좋은데 스티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약간 그죠. 상대와의 심리전을 토대로 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철권 잘하는 사람들이 스티브 했을 때 강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류의 운영은 내가 봤을 때 나랑 나한테 강의 한 세네 번 더 받고 한 몇 달 더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직 무리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잘 걸리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이거 잘 걸리거든요. 독단 노랑단 이거 잘 걸린단 말이야. 네. 원투원 하단 해봐요 저한테. 원투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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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렇지 이런 거 잘 걸리고 봐봐. 그리고 뭐가 있을까? 말하려는데 까먹었는데 아, 이것도 잘 걸려 이런 거. 야, 이거 진짜 많이 걸려. 그치 그치 킥콕하고 크래시 똑같은 걸로 이것도 있어. 어? 이거는 그렇지 아니면, 이게 되네? 아니면 이것도 좋아 이것도 앞으로 하면 이것도 나서 이거 잘 걸려 이런 거. 날먹 날먹 원투 하다가 이거 패링 당한다고 해봐요. 라운드 3 파이트. 아 뭐야 천천히 마음이 급해. 그렇지 패링 당한다고 늦은 기술 하잖아? 왜 카운터나 이거 좋지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와 이거 진짜 좋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잘 걸려요. 봐봐요 원헌트 때린 다음에 이거 잘 걸려. 해봐 원헌트 이걸? 이걸 해봐 내밀면 카운터나 다시 해봐. 파워크래쉬도 안 나가 이거. 와 이건 몰랐네. 와 이건 진짜 몰라. 이것도 몰랐다. 원헌트 이글은 혼난 소만이 그쵸. 빨리 죽이세요 저. 왜 죽여요? 제가 라운드 두 개 이겼는데. 어? 내가 지고 있는 거니? 네 또 동그라미를 보세요. 아 제가 이기고 있는 자 그리고 알았는데. 또 꼼시 또 있어. 봐봐 꼼시 이거 걸리잖아 이거 걸리잖아 이거 해봐요. 네. 저한테 써봐요. 아 천천히 하라고. 아, 마음이 급해. 릴렉스해 릴렉스. 아 또 더 천천히 정확하게 딱딱딱. 네 그렇지 심호흡하고 그래 그렇지. 이거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네. 확정이야. 기원권 확정이야. 네? 기원권 일어나면 아, 기원권 뒤통수에 맞는다고.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안 막아져. 가만히 있어봐. 이게 뒤에서 맞으면 이게 안 막아져요. 옆에나 뒤에서 맞으면 이게 어려우면 기원 시호 끝? 어 이게 어렵잖아. 그러면은 이거 네 이거 막아 잽 해봐 잽. 아 이거 이렇게 말고 막자마자 바로 해야 돼. 아, 막자마자 다시 아이씨 안 되는구나. 아무튼 이게 어려우면 뒤로 오른손 하면 돼. 패링 당했을 때 그냥 상대 누워있으면 뒤로 오른손 하면은 일어나다 잘 맞는다고요. 이해되세요? 버크 펀치. 이거 다시 보기로 네. 이거 야매니까 이거 배우고 콤보는 내가 네. 알려줄 수는 있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으니까 콤보는 뭐 유튜브에 네. 좀 찾아보든가 쉬운 걸로 좀 쓰고. 네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가? 강퇴해드릴까요? 네 강퇴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디스코드는 강퇴하면 못 들어오잖아. 네 딤 네 아 디코드는 내가 하루에 5시간만 하고 좀 5시간도 많아요 내가 봤을 때. 5시간씩만 해. 10시간씩 하면 도움이 안 돼요 내 생각엔. 그쵸 한번 릴렉스 하면서 연습해볼게요. 네 이거 오늘 중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세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5시간만 화이팅! 하라고요 하루에. 5시간 파이팅.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스티브 화이팅. 네, 채팅, 화이팅. 채팅도 좀 치고 알았지? 야 저는 맨날 틀어놓고 철권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알아요 이해해요.
매칭하는 동안은 채팅 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 그 안 그래도 돼. 그리고 창 모드로 네. 게임하지 마세요. 전체 창으로 하고 항상 풀 스크린에 브이싱 고프로 하시고 알겠죠? 네, 들어가세요. 네, 즐겨 마세요. 네,